네, 오늘 만들 빵은 호밀빵입니다. 네. 호밀빵, 재료가 호밀이라 호밀빵인데요. 호밀 100%는 아니고, 이제 호밀하고 일반 밀하고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할 거고요. 이 호밀하고 밀은 종자가 달라요. 그, 한자로는 흑맥이라고 그러는데, 흑맥, 검정, 뭐, 보리. 검정 밀, 밀가루. 흑맥주의 원료로도 사용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호밀빵인데, 이거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게 호밀이에요. 밀가루는 wheat라고 그러잖아, 영어로. 근데, 호밀은 rye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rye. 스코틀랜드 민요 중에 이 rye가 들어가는 노래가 있어요. Coming through the rye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If a body meet a body coming through the rye.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예. 나오라 동무들아. 어떻게 하는 이게 이제 저 20세기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 이제 가사는 다르겠지만 누가 이제 동무하고 놀려면 밀밭으로 호밀밭으로 오라고. 왜요? 다들 고개가 있어. 호밀밭이 뭐가 좀안 보여. 밭에서. 이게 미녀입니다, 미녀. 아, 네, 요건데, 많이 하신 것 같아. 웃는 얼굴이. 이것도 이제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dark rye라고 그랬잖아요. 어두운 검정, 네, 검정 호밀인데,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100% stone ground 그랬어요. 돌로 갈았다는 거야. 우리는 옛날에 맷돌로 네, 그렇죠. 갔듯이. 그 stone ground mill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무슨 유기농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야말로 자연 아까 그대로. 기계적이다 아니다. 예, 옛날 방식으로 했다 이런 그래서 좀 뜻이겠죠. 거칠거칠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미국 제품이에요. 미국 제품이고 수입해다가 파는 데가 있습니다. 이따 이제 재료 어디서 하는지는 제가 또좀 알려드리겠고요. 스톤 그라운드 밀. 좋은 데잖아. 오늘 만들 빵은 이제 호밀빵인데 이게 호밀 주 재료입니다. 호밀 100%는 아니고 호밀하고 이제 일반 밀가루하고 섞어서 쓰는 그런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산이고요. 한국에서 수입해서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 호밀빵 만들기 레시피는 그 유튜브에 보면은 독일 빵고모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채널이 있어요. 독일 빵고모. 근데 그 채널 운영하는 분이 한국 여성이신데 독일 분하고 사시는 것 같아. 나이가 좀 있으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독일에서 먹는 빵들을 레시피를 계속 올리고 뭐 실제로 먹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분은 또 독일에서 그 베이킹을 또 배웠겠죠. 그렇게 그래서 좀그아 이런 제빵 방법이 있구나 이런 걸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호밀빵 만들기를 올렸는데 그 다른 데서는 이제 이런 방법을 못 봤는데. 밑반죽이라고 하는 거, 그걸 또 초벌반죽이라고 하는데요. 그 초벌반죽하고 본반죽하고 이걸 이렇게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밑반죽은 미리 만들어 둬서 12시간 내지 24시간을 상온에서 발효를 일단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날밤을 새도 안 되니까 어젯밤 11시에 제가 밑반죽을 해 놨어요. 근데 그 밑반죽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호밀 200g하고 물 200g. 호밀하고 물이 같은 분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 저는 이제 이스트를 요 제품으로 이게 프랑스 제품인데요. 요 제품을 쓰고 있어요. 이스트 중에는 그 전에는 저기 이스라엘에서 만든 이스트가 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거래하는 데는 이 프랑스 이스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잘 돼요, 괜찮아요. 근데 그분은 독일에서는 이제
유럽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이 드라이 이스트, 이거 드라이 이스트라고 하는데 그냥 생 이스트, 생 이스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 이스트는 손으로 이렇게 부숴서 넣어야 돼. 근데 이거는 작은, 이따 보겠지만 작은 알갱이로 그냥 돼 있고 발효가 잘 돼요. 근데 그 이스트를 1g 생 이스트를 쓰게 되면 곱하기 2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시피에 생 이스트 레시피가 나오면 이 드라이 이스트는 2분의 1만 넣으면 된다 그랬대. 어제 그냥 2g 이상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발효가 좀 잘 된 것 같지는 않아. 아주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지금 이게 호밀하고 물 같은 분량을 넣고 그 다음에 이스트를 넣고 섞어서 상온에 12시간 이상 일단 놔둔 거예요. 저는 이제 집에서 두 종류 빵을 만들어요. 호밀빵 하나 만들고 이 호밀을 밑반죽으로 해가지고 통밀빵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400g을 해. 400g을 해가지고 이거보다 이제 두 배쯤 많겠죠. 그러면 그 중에 200g 해당되는 부분을 떠가지고 먼저 호밀빵을 만들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호밀빵 다 만들어진 다음에 또 통밀빵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븐 사용하는 걸 조금 좀 경제적일 수 있겠죠. 열이 다 식은데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밑반죽은 이렇게 됐는데 뭐 이거 자체는 그렇게 그 호밀은 이만큼만 들어가는 거예요. 호밀은 이만큼만 들어가고 이거 자체로는 뭐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이따가 이제 본 반죽을 하면 좀 부풀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반죽을 이제 이걸 바탕으로 본 반죽을 하는데 본 반죽에는 이제 강력분을 씁니다. 국산 강력분이죠. 국산 강력분. 좀 모자랄까 봐 이거 더 해놨고 준비해놨고 이거 말고 우리밀 통밀가루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강력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밀 통밀가루. 그러니까 통밀이라는 거는 껍질채 갈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좋고요. 뭐 이제 이걸 쓰면 이게 이제 통밀빵 호밀 통밀빵이 되는 거고 이제 이것만 쓰면 호밀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요 그냥 일반 강력분만 가지고 호밀빵 만드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믹서기를 반죽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20여 년 전에 저 삼성 플라자 처음 지금 AK 플라자 생겼을 때 거기서 팔길래 덜커덕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뭐 아직도 성숙합니다. 이걸로 반죽을 해도 되고 그 이제 유튜브 같은데 보면 그 반죽 안 하고 하는 빵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레시피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이것도 반죽은 현 상태는 안 한 거거든요. 반죽을 안 하는 대신에 접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기. 약간의 접기만 가지고도 빵이 되는데 그건 이제 재료의 종류가 많지 않을 때는 괜찮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재료의 종류가 이 적당으로 못 보는 것이 요거 200g 하고 강력분 500g이 완전히 섞여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접기 가지고만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반죽기를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손반죽을 해야 돼요. 손반죽을 할 때 그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이케아에 샀어요. 이게 있더라고. 근데 이게 반죽도 여기다 하지만 이 안에다 발효도 시킬 수가 있어. 그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거 발견해가지고 이케아에서 득템했다고 샀습니다. 이게 반죽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덮어놓으면 이제 발효도 되고 확인할 때는 여기만 열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로 이건 안 쓰고 이거 굉장히 조금 힘이 들어요. 반죽하기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집에 이 기계가 없으면 뭐 손으로 반죽하고 이렇게 그 큰 기계 아니라 핸디형 믹서기도 있거든. 핸디형 믹서기